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소개해드린 후어즈 시리즈 중에서 제키 로빈슨이라는 미국 야구 선수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스토브리그인데요. 여기 등장인물 중에 프로야구팀인 드림즈의 백승수 단장의 동생으로 고교 시절 촉망받는 야구 선수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되어 더 이상 야구를 할수 없는 백영수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야구만세라는 드라마 중에 야구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로빈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형과는 아무 상의도 없이 드림즈의 전략분석팀 면접을 보게 된 백영수. 로빈슨이라는 닉네임을 쓰게 된 계기를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 자신도 몸이 불편하다는 점과 통계기법을 활용한 전략분석, 이전에는 없었지만 최초로 시도한다라는 의미로 로빈슨이라는 닉네임을 소개합니다. 드라마에서 이 장면을 보고 나니 제가 요즘 읽고 있는 후어즈 시리즈, 요즘 북클럽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역시나 후어즈 잭 로빈슨이 있더군요. 그리고 표지의 캐리커처 그림은 앞에서 보신 홈스틸 장면이었습니다. 제키 로빈슨은 1919년 조지아주의 카이로에서 태어나는데, 당시 흑인들이 살기에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다음 해에 다섯 아이를 데리고 LA로 이주하게 됩니다. 제키의 형제들도 스포츠에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키의 형인 맥 로빈슨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200m 육상에서 같은 미국 흑인 선수인 제시 오웬즈의 금메달에 이어 은메달을 땄고요. 제키도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의 두각을 드러내다가 UCLA 재학 시절 농구, 축구, 야구, 골프, 테니스 등 만능 스포츠맨으로 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흑인으로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프로 선수로의 길이 없고 결국 군대에 입대하여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흑인 야구 리그의 선수였던 군인을 만나고 전역 후에 흑인 리그 캔서스 시티 모낙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사실 제키는 축구를 더 좋아하긴 했지만 당시 프로 축구팀은 흑인 리그조차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동안 야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바로 두각을 드러내고 1945년 지금은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의 브랜츄리키 단장의 스카우트 요청에 선뜻 응하게 되면서 2부 리그인 몬트리올 로얄즈를 거쳐 1947년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됩니다. 물론 가진 고초를 겪습니다. 심판의 편파 판정이나 상대팀 선수들의 폭력과 폭언, 원정 경기에는 팀 선수들과 같은 호텔에조차도 묵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요. 하지만 제키는 야구에 대한 열정과 함께 자신이 최초의 흑인 선수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을성 있게 꿋꿋하게 버텨냅니다. 1955년 뉴욕 양키스와의 대결로 월드 시리즈 타이틀을 거머쥘 때는 당시 포수였던 요기 베라의 글러브 아래로 홈스틸을 성공하고요. 1962년 야구 명예의 전당에 올랐는데 평균 타율 3할 1푼 1리, 100타점 이상 6회, 그리고 19회의 홈스틸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선활동과 흑인 인권운동에도 참여하여 196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와 워싱턴 DC의 행진도 함께 했었습니다. 2004년 4월 15일에는 제키의 다저스 첫 경기를 기념하며 제키 로빈슨 데이가 생겼습니다. 이후 매년 4월 15일 경기에는 모든 팀의 모든 선수가 등번호 42번을 달고 경기를 한다는군요. 책의 초반부에 제키의 어머니는 LA로 이사한 후 가족을 위해서는 항상 일어서 맞섰지만 차분하고 정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은 제키의 어머니에 대한 존경이 커져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남북전쟁 이후 100년이 흐른 상황에서도 여전히 흑인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의 길을 선택한 용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어쩌면 지금도 모습만 다를 뿐 다양한 차별과 아집이 존재하는 시대이고, 매번 격하게 싸우진 못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텔리였습니다.